이제 역사 공부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좀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다고 고돈 쌤 만나서 이런 시간 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을 갖출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역사거든요. 과거에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 이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가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우리의 모습, 현재의 모습을 보고 과거에 다른 사람이 했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우리가 나아가는 게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좌표라고 하거든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 아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전혀 다르지.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좌표로 알아야 헤매지 않게 되고 혹시 이 길을 잃어도 방향을 다시 찾게 될 수 있거든. 그런 뜻에서 오늘 다시 주어진 시간에 한번 좀 읽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28페이지 사실 부분이에요. 작은 그 제목이 사실인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 엉뚱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는 우리 사람의 살림에 관해서 그리하여 그 살림에서 말하면 가장 요긴한 것이 뿌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뿌리의 일은 두 가지다. 제가 지난 세월의 경험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의 핵심은 어찌 보면 뿌리에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는 것이거든. 그러면 그 뿌리의 일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자리 잡고 서는 것이요. 하나는 양분을 빨아 올리는 것이다. 생명의 목적이 마지막에는 날아다니기까지 하는 데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우선 자리 잡고 서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잖아. 이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분을 빨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물속에서 나서 떠돌아다니는 생명을 가지고는 큰 발달을 할 수 없었고 그 중에서 땅에 붙어 사는 식물이 나오면서부터 생물은 큰 진화를 할 수 있었다. 그래야 땅 속에 있는 것을 빨아 올려 굉장한 번성을 이루었다. 그 다음에 동물의 새로운 보다 더 높은 진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 잡고 서서 사는 식물의 층이 그 토대가 되어서 될 수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이 사람의 살림도 앞으로 발전 발달하고 위로 올라가려면 우선 자리 잡고 서서 없음 속에서 빨아 올려 있음을 만들어내는 뿌리가 있어야 한다. 뿌리가 깊을수록 나무의 키가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넓게 퍼질수록 많은 잎과 꽃을 피울 수 있다. 우리 예전에 그 링컨의 어록을 얘기했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8시간 있으면 6시간은 도끼 가는 시간을 쓰겠다. 이게 이제 기본기를 키우는 시간이거든요. 뿌리를 내리는 시간. 그러니까 뿌리를 깊게 내려야 더 높게 갈 수 있고 웬만한 바람에 넘어지지 않게 되고 많은 잎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 나무가 그늘을, 많은 그늘을, 큰 그늘을 이룰 수 있게 되죠. 그럼 뿌리가 뭐냐? 아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뿌리가 뭐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유리가 시를 썼어요. 이게 뭐예요?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글을 쓰고 말하고 꿈을 꾸고 이게 다 이게 생각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 생각함의 근본에 이게 옳은 생각이냐 좋은 생각이냐 이게 매우 중요하지. 그 옳은 생각이 나오면 그 다음 언어가 뭐가 나오죠? 옳은 언어가 나. 옳은 언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행동이 어떻게 될까? 옳은 행동이 나와. 그게 삶으로 이어져. 그게 생각이야, 생각. 왜 역사 공부를 하느냐? 생각하는 백성이어야 산다. 이게 함석헌 선생님의 아주 유명한 문구인데.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산다.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시를 쓸 수 있다. 그럼 뿌리가 뭐냐? 생각합니다. 어디다 박으란 말이냐?
사실의 대지에다 박으란 말이다. 사실, 팩트라고도 아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하고 진실하고는 좀 달라. 있는 거. 이거 이 설명은 나중에 뒤에 좀 더 나오게 될 거예요. 개인이나 민족이나 이 땅은 한때는 매우 힘있는 땅 살림을 하는 것을 보여주다가도 그만 얼마 못 가서 실패해버리는 일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다 살림의 뿌리가 깊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대개 살림을 맹렬한 감흥 속에서나 막연한 명상 속에서 찾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조금 건너뛰어서요. 저 밑줄에 밑에서 한 열 번째 줄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사실은 두 면이 있다. 인생과 역사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의 지금 두 가지를 설명하여 하나는 인생, 우리의 삶, 역사. 역사는 뭐? 우리도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에서. 현재가 아니라 과거. 현재임에서도 미래. 사실은 두 면이 있다. 인생과 역사다. 식물 생활의 근본이 되는 땅이 흙과 물이 합한 것이듯이 인간 생활의 근거가 되는 사실은 인생적인 면과 역사적인 면 둘로 되어 있다. 물 없는 흙 없고 흙을 떠난 물 없듯이 역사 없는 인생도 없고 인생을 내놓은 역사도 없다. 그러니까 인생과 역사가 한 덩어리예요. 우리가 이 숲속에서 지나고 있잖아. 그 숲속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역사라고 하는 숲속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나무처럼. 나무가 있어야 숲이 있지. 한 덩어리, 한 덩어리.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두 대립하는 면으로 되어 있는 것만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이래야 여기서부터 우리 살림의 두 원칙인 개인적 생활체험과 세계적 역사 이해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와 인생의 두 뿌리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두 원칙, 개인적 생활체험과 세계적 역사 이해. 내가 나무 얘기를 했지만 숲속에 내 나무가 있어. 이 나무가 이 숲을 알고 있는 것하고 숲속에 한 존재인 것을 인지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차이가 있는 거잖아. 개인적 생활 체험에 머물지 않고 그 개인적 생활 체험이 세계에 뭐 그것이 기여가 되든 아니면 어떤 발전에 문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든 그런 존재로 이제 잘 발전되고 융합될 때 섞일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생활체험이라는 것은 개인이 자기의 존재를 한계 저만으로 값을 가지는 인격적인 것으로 알고 파들어가고 붙잡고 나타내리는 데서 나오는 것이요. 역사 이해라는 것은 자기를 끝있는 발전으로 보는 세계의 체계 속에 있는 것으로 보아 돌아보고 들여다보고 내려다보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를 나무에 씨라면 하나는 숲이다. 근데 이분은 씨와 숲으로 설명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나무와 숲으로 설명한 것 같고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지. 씨를 매기자는 것이 숲이요. 숲을 이루자는 것이 씨다. 하나는 영, 육을 갖추고 지, 정, 의의 활동을 하는 한계 사람으로 나서 자라고 죽는 누구나 다 같이 걷는 인생로를 걷는 일생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현실의 인간으로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존재의 배경이 되고 생활의 근원이 되고 활동의 터전이 되고 정신의 교섭자가 되는 이 세계를 영혼에서 흘러나와 영혼으로 흘러드는 이 생명의 행렬을 의미적으로 파악하는 정신으로서 하는 일이다. 먼저 것은 나를 나대로 완전하고 확실한 것으로 들여다보고 깊이 파자는 것이요. 뒤에 것은 세계를 그 광대무변하고 유구무한한 변천에서 붙잡고 하나를 얻자는 것이다. 이것이 전체 속에서 나를 보는 것이라면 저것은 나 속에서 전체를 봅니다. 하나를 주관적이라면 또 하나는 객관적이다. 주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고서야 살림의 심각미가 있고
열정력이 있고 자유가 있다. 객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고서야 호대성을 띠고 범숭이를 갖고 권위가 선다. 이들이 합해서 삼 믿음이 생긴다. 자아에 철저하지 못한 믿음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요. 역사에 이해 없는 믿음은 가시덤불에 난 곡식이다. 여기서 이제 오늘 수업 마지막 설명 좀 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객관과 주관을 얘기하자. 객관과 주관. 객관은 뭐고 주관은 뭐지? 객관은 저기 자신의 생각으로. 그게 이제 주관. 네. 자신의 생각으로 하는 건 주관이고, 객관은 다른 사람. 보편성을 띠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은 흘러갈 수도 있고, 치우칠 수도 있잖아요. 막 상상일 수도 있고. 그런데 객관은 뭐야? 그걸 구조화하는 거지. 합리화하는 것이고, 또 보편성을 갖는 것이고. 그러니까 늘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아에 철저하지 못한 믿음. 이 믿음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요. 역사에 이의 없는 믿음은 가시덤불에 난 곡식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돌짝밭에 떨어진 씨, 또 가시덤불에 난 곡식. 이거는 이분이 원래 이 책이 그 성서에서 본 한국 역사에서 시작한 거거든. 이분이 여기에서 이제 성서에 나온 그 에피소드 일화를 많이 이제 소개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있거든. 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어떤 씨는 돌짝발에 자갈밭에 떨어지고 아니면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지고. 그러면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돼요? 싹이 잘 나지도 않아. 가시덤불에 난 씨는 어떻게 돼? 자라다가 멈춰. 옥토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돼? 잘 자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씨를 뿌리느냐. 역사 이해를 해야 내가 서 있는 좌표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아, 이 자리는 돌짝밭이구나. 이건 가시덤불이네. 그럼 그곳에 심어서는 안 되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객관적인 거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것을 역사 이해로 자기의 주관을 넘어서서 보편성을 든 역사 이해도 나갈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영육을 갖추는 게 영혼이랑 육체인 건 아니겠는데 지정의는 가까워 어떤 건지 지 우리 지식할 때 지제 알지 네. 정은 뭐예요? 감정 정서 네. 의는 뭐야? 옳은 거 네. rightness 그리고 의도 우리가 정의를 얘기하잖아요 justice 정의는 뭐예요? 정의 옳은 거잖아요 옳은 걸 보고 우리가 분노하는 걸 뭐라고 해? 대의라고 하잖아. 근데 그 의도, 옳은 것도, 예를 들면, 공평하지 않으면, 똑같은 잣대로 예를 들어서, 키가 1m인 사람하고, 50cm인 사람하고, 공평하기 위해서 똑같은 받침에 오면 어떻게 돼? 안 되죠. 안 되지. 네. 그러면은 같은 눈높이에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키가 큰 사람에게 낮은 발판을 주고. 그렇지. 키가 작은 사람에게 큰 발판을 주고. 오, 그걸 공이라고 그래. 네. 공. 그래야 우리 사회가 아름다워져. 공평해져.
예, 이런 것까지를 포함한 것을 우리가 의라고 할 수 있고, 자,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